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ll! 자, 여기저기 숨겨져 있던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시어더너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악이 참 멈추질 않아요. 30분 내내 말이죠.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메이크 열풍에 과감히 뛰어든 겨울 왕자들. 이름처럼 늘 한 발 앞서가는 미래소년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Into the future.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Into the future. 원래 7인조 미래소년이 네. 오늘은 두 분이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아,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소년의 재랑둥이 동표입니다. 아. 동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소년의 무지개 막내 유빈입니다. 오. 무지개 막내? 네. 무지개 막내는 뭐예요? 이제 일곱 가지 색깔 갖고 있어요, 다? 네, 이제 다양한 색깔을 보여드리겠다고. 그 좋아요. 오늘 그 몇 가지 색깔 좀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군요. 네. 우리 동표는 작년 10월에 맞아요. 출연을 했었어요, 사랑의 컬센터에. 맞습니다. 한껏 매력을 뽐내고 갔었는데. 네. 더 귀여워졌네. 더 어려져진 것 같아. 이제 좀 앞머리를 많이 잘랐어가지고 지금 좀 많이 길렀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녹음 시작하기 전에 네. 옆에 지금 오늘 같이 온. 우리 유빈 군이 네. 막내라고 됐는데 네, 맞아요. 한번 봐도 네가 막내 같아요. 너무 동안이에요, 동안. 진짜 동안이에요, 그죠? 동안입니다. 자, 유빈 군, 뭐 방청객이 지금 없긴 하지만 컬투쇼 네. 스튜디오에 처음 와본 소감이 어때요? 아, 일단 제가 그 유튜브로 맨날 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자연 들으시고 네. 많이 봤는데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아, 언제는 뭐 완전체로 다시 한번 모실 기회를 좀 기다려보면서 네. 미래소년이 최근에 일본에서 첫 라이브 공연을 열었네요? 네, 맞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반응은 어땠어요? 우선은 일본에서 첫 콘서트를 해가지고 콘서트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네. 일본의 팬덤이 엄청나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조금 이제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아직 근데 함성이 안 돼가지고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일본이 함성이 안 돼 아직? 네. 아, 우리나라는 되는데? 맞아요. 박수로 엄청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랬구나. 네. 아, 팬덤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콘서트로 함께 즐길 수 있을 만한 너, 예. 야, 그런 시작이 중요한 거지 뭐. 네, 아직 시작입니다. 그리고 올 2023년 봄에는 남미에서도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오, 네, 계획에. 계획이 있어요? 네. 네. 아, 지금 뭐 글로벌하고만 미래소년 미래로 가고 있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엔터 더 퓨처. 네. 자, 이제 고막을 털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첫 곡은 신곡을 들어봐야죠. 오. 네. 자, 소개 누가 해줄까요? 소개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이번 저희 겨울 윈터 싱글 앨범 스노우 프린스는요 저희 DSP 미디어의 대선배님이신 SS501 선배님들의 곡을 리메이크 해보았는데 저희 미래소년의 순수하고 또 깨끗한 그런 천능 같은 목소리를 많이 담아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스노우 프린스. 네. 와, 이게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편곡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느낌이? 조금 더 네. 겨울 느낌을 많이 캐롤 느낌을 많이 내려고 캐롤 느낌을 노력을 해봤습니다. 아니 막내 유빈 군이 이 노래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모를 수도 있지 뭐. 네. 두 살 때였어가지고 이번 준비하면서 신곡인 줄 알았겠다 그러면.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제 유빈이가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면 선배들의 SS501이 불렀던 이 노래하고 네. 우리 미래소년이 부른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딱 본인이 들었을 때. 아, 일단은 또 저희 멤버 형 중에 카일 형이라고 맞아요. 랩을 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작사랑 이제 멜로디라인 짰는데 그것도 되게 색다른 매력인 것 같고 저희의 또 이제 따뜻한 표정과 얼굴 이런 젠지터들을 많이 이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참신하고 풋풋한 네, 우리 왕자들의 표정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SS501 멤버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챌린지를 찍었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랑 그 되게 친한 동생이에요. 진짜요? 예, 규정이. 예, 가수 톡도 많이 하고 하는 친구인데 네. 뭐라고 하던가요? 우선은 챌린지 끌려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챌린지도 찍고 이제 서로 이제 보고 했는데 선배님이 엄청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라 그러던가요?
곡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재밌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규정이가 착해요. 네. 네. 잘생겼는데도 마음까지 착해.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미래의 소전 아, 소전이래 미래의 소년 버전의 스노우 프린스 완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미래의 소년 버전의 스노우 프린스 아 진짜 너무 좋네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이 느낌 이게 언제 나왔어요 스노우 프린스가 노래가? 저희 12월 21일인가요? 21일 아 그때쯤. 네 그때쯤 크리스마스 딱 전에 나왔네요. 20일 네 어. 20일에 나왔어요. 팬들이 되게 좋아했었겠어요. 네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아 네. 좋아해 주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아주 너무 예쁘네요. 예. 자 아직도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소년 버전의 스노우 프린스.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우리 미래소년 두 멤버들이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고털성은 텐션 좋기로 유명한 MBTI ENFP의 대표 주장인 동표 씨. 오. 사랑의 콜센터에서 아 그런 본인의 끼를 마음껏 펼치고 갔었는데 자 텐션에 어울리는 주제곡을 골라왔다고 하는데 자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어떤 곡인가요? 오 제가 가지고 온 텐션송은 조이 선배님의 안녕이라는 곡입니다. 와우. 외로운 날들이 모두 다 안녕 내 맘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네, 노래가 너무 밝아가지고 박혜경 씨의 원곡인데 맞아요. 이게 조이 씨가 이걸 갖고 여기 이제 홍보하러 왔을 때 네. 오,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이거 부르기도 해요 본인이? 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그냥 이제 뭐 들으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게 또 새해 첫 곡으로 어. 요즘 또 많이 듣는 곡이래요. 아. 이제 외로운 날들 이제 안녕하고 안녕. 어. 좋은 날들 안녕 이런 느낌으로 많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이거 본인만의 색깔로 안무 같은 걸 이렇게 살짝 귀엽게 만들어갖고 네. 해도 커버 같은 거 해도 어울릴 것 같아요. 외모랑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동표표? 동표표 안녕. 동표표 안녕. 자, 우리 동표 씨는 옛날부터 되게 외향적이고 끼가 넘치는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실 제가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는 조금 더 심했는데 더 심했어? 네, 낯을 많이 가려요. 에? 이렇게 끼가 많은데? 네, 사실 지금도 이제 카메라가 딱 들어오고 아, 그럼 하는 거구나. 마이크 온 딱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무대에서 하는 체질이구나. 네. 이제 현실에선 좀 낯도 많이 가리고 막 혼자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진짜? 네, 좀 그래? 감성적이에요. 아, 그래. 그쵸. 그쵸. 와, 그러니까 무대 체질이신 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보면. 네. 저도 좀 그랬었어요. 어우, 진짜요? 저도 이제 되게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제 대학교를 이제 서울예대 같은 거기를 가면서 그 전에는 무대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들 낯을 가리고 학교하고 집밖에 몰랐어요 이렇게 조용히. 진짜요? 근데 이렇게 돼 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네. 예. 월말 평가 1등을 했다면서 연습생 때 입사하자마자? 네 오. 맞아요. 와. 너무 감사하게도 딱 첫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처음으로 월말 평가를 봤는데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메. 내가 여기서 1등을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했었어요. 뭐 했었는데 월말 평가 때? 그때 댄스 이게 뭐 창작 안무라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제가 카피해가지고 카피해서 하는 거야? 네 그거를 또 보여드렸었고 또 그때 당시에 그걸 불렀던 것 같아요. 메리미 뭐 이런 걸 불렀던 것 같아요. 메리미 네. 그 노래 나와 결혼해 줄래요 뭐 그 애기가 결혼해 달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예. 보컬에서는 순위에 못 들었어요. 아 예. 그때 당시에 끼로 네 끼로 밀고 붙였었던 시기였어요. 아니 그 워낙 그런 끼가 있고 또 카메라가 다 온 됐을 때 무대를 즐기는 우리 동표 씨가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건 MC라든가 이런 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자, 안녕 쭉 들어볼까요? 네. 자, 다음 곡은 올해 20살이 된 오~ 예, 오~ 유빈 씨가 만으론 18. 맞습니다. 예,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만 나이로 가니까 네. 18이 되는 건가요, 다시? 그렇네요. 6월 뒤에. 네, 그럼 다시 8월생이에요, 8월생. 6월생이요. 그럼 딱 6월이 되면 만나이로 이제 네. 만나이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그럼 다시 성인이 아니네 이제. 네,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
자, 그 어떤 곡을 이제 새해송으로 이제 들은 곡이라는데 여하튼간 네. 뭐 의미는 있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딱 새해 첫날에 들은 CIX 선배님의 20살이라는 노래입니다. 20살 이런 거 가사가 와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가사가 너무 좋은데 일단 하이라이트 부분에 숨차도록 달릴게 찬란한 너의 스물에 딱 하는데 숨차도록 달릴게 네. 찬란한 너의 스물에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 와닿았었구나 네. 이제 이게 10년이 지나잖아요 네. 그럼 김광석님의 서른쯤에가 다시 와닿기 서른쯤에 와 유빈씨가 포지션이 래퍼죠? 네 랩을 처음에 선택한 거예요? 원래 래퍼가 되고 싶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실 원래 이제 노래를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또 이제 회사에서도 랩도 한번 레슨을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레슨을 받아보면서 보컬 둘 다 랩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좀 빠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랩을 연습하다가 또 커버한 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습할 때 커버한 랩이요? 아 일단 커버한 것들은 확 입에 붙어 있는 거 지금 하나만 보여줘봐요. 붙어 있는 거요? 네, 톡 치면 나올 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랩보다 보컬을 좀 더 많이 커버를 해가지고 욕심이 많아요 보컬에. 아 보컬 네. 보컬 하고 싶은 게 보컬이구나. 그럼 보컬 한번 해봐요.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뽐내보는 거지 뭐. 서동현 선배님의 정이라고 하자 그러면. 오 카메라 보고 하면. 네네네네 편하게 그냥.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오 네. 길게 좀 해보지. 임마 니가 뭘 알아 이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아. 네 정이라고 하자입니다. 음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네. 아 자 우리 DSP가 아이돌 명가긴 하죠 진짜. 네. 아 진짜 전통이죠. 근데 유빈 씨는 DSP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몰랐었다고요? 아,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15살 때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딱 오디션을 봐서 붙었는데 아빠랑 이제 엄마랑 상의를 하다가 이제 회사를 잘 몰라가지고 이 회사를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듣는데 직원님이랑 같이 아 이제 그때 이제 좀 아 완전 너무 아, 이건 뭐 전통적인 네. 아, 회사죠 DSP는 처음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 동표분? 저도 사실 뭐 두 살 차이잖아요. 네, 저도 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DSP 미디어에서 저를 이제 컨택을 할 때 매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가 왔거든요. 무조건 우리 회사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역사를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만약 그 미래소년이 네. 다시 한번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네. 회사에. 그런 그룹이 꼭 되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잭스키스, 핑클, WS501, 야 카라까지. 네. 아우. 아 다시 또 컴백했잖아요. 카라. 그러니까요. 예, 예. 내가 너무 좋아요. 아, 자 우리 유빈 씨가 이제 지금은 만으로 안 따져도 20살이 되는 예전 날을 따지면 20살이 된 거잖아요. 네네. 뭐 어때? 느낌이 어때요? 아, 저는 일단 뭔가 벌써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요. 뭔가 20살 되자마자 네, 마음이 급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좀 뭔가 벌써 급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나 다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 뭐라도 빨리 하고 싶고 막. 네, 그래서 되게 뭔가 좀 조급한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조급한 마음보다는 좀 여유 있게 해도 괜찮아요. 이제 네. 20살 됐으니까 할 게 너무 많지. 맞아요.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미래 소년. 감사합니다. 그리고 20살 되자마자 저희한테 섭섭한 게 있었더라고요. 뭐 아, 얘기를 했어? 뭐였어요? 아 일단 이제 20살이 저는 당연히 되면은 12시 땅 땡 치면은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형들이 많은 형들한테 그 뭐 지인분들한테도. 근데 이제 연락 온 거는 준혁이 형, 시영이 형밖에 멤버 중에 네 연락이 오질 않아서. 아 연락이 안 와서 아 동표가 안 챙겨줬구나. 서운했구나. 아니 네. 저는 사실 20살 된다고 이렇게 뭐 축하를 다, 받아보고 막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뭐 이런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숙소 가자마자 하는 말이 형 빨리 축하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네. 서운할 수도 있지만 뭐 그죠. 하여튼 남자들끼리야 뭐, 예, 뭐 별로 그렇게 나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20살 되면서 그런 느낌. 그렇지만 이제 같이 숙소 생활을 하면 뭐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우리 성인이 되면 네.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오. 아 성인이 돼서 전 일단 형들이랑도 같이 그 술도 먹어보고 싶고 맥주 한잔하고 아빠랑도 이제 먹어보면서 술자리 이런 예의 안 마셔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직 안 먹어봤죠. 한 잔도 안 먹어봤어요? 사실 사실 이슬톡톡 하나 먹어봤습니다.
귀여워. 아. 와, 이거 아니 왜 이거 어른들한테 배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전에 네, 원래는 이제 본인 아빠라든가 어른 네. 가르쳐 주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얘기 안 하시던가요? 아, 한번 같이 먹자고 제대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자, 우리 스무 살 되면서 첫 번째로 들었던 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빈의 신청곡 고틀송입니다. CIX의 스무 살 쭉 들어보죠. 자, 다음 곡은 우리 동표 씨가 드라이브 할 때 꼭 듣고 싶다는 네. 듣고 싶어 하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음악 나갑니다. 오, 요 노래는 싸이 선배님의 예술이야. 예술이야. 오호. 예술이야. 네,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싸이 선배님의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오. 네. 그냥 관객으로? 네. 오. 그래가지고 아주 반팔을 막 다 벗고 막 이렇게 흔들어 제꼈던. 거기 아주 열정적이잖아요. 네, 너무 덥더라고요. 열기가. 아, 진짜. 네, 밖은 영하인데 안은 너무 더운 거예요. 거기가 요번에 그 드레스코드가 빨간색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 기도리를 하고 갔어요. 또 귀엽게. 알아보는 팬들 없던가요? 그냥 가끔씩 지나가다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런 건 있었는데 네. 다들 노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맞아요. 그걸 보면서 운전면허 땄어요? 아, 운전면허 땄죠. 땄구나. 네. 땄어. 운전을 해봤어요? 아, 운전 너무 많이 해봤죠. 이번에 뭐 고향 내려가면은 제가 기사예요. 이제 엄마 모셔다 드리고 누나 태우러 가고 동생 태우러 가고. 야, 딴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1년 덜 되고 반년 정도? 근데 서울에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이제 가끔. 가끔? 이제 어머니나 가족분들이 올라오시거나 이제 그리고 매니저님한테 연수를 조금 받았어요. 아, 네. 그랬구나. 네. 잘하는 모양이네. 그래도 이렇게 운전대 싹 맡기는 걸 보면. 그 엄마가 말하시기를 그래도 너는 옆에 탄 사람이 조금 안정되게 운전을 한다. 잘하는 거야, 운전을. 안전 운전을 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예. 그래도 다행이다. 원래는 어린 나이에 그 처음 차를 몰아보고 면허 따고 그러면 약간 뭔가 좀 빨리 달리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안전 운전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하는 운전이에요. 오호. 안전 운전이. 야. 제일 드라이브 하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내가 딱 내 차가 딱 생겼어요 이제. 아, 한번 딱 가고 싶어. 저는 저의 로망이 차박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캠핑. 네, 차박 캠핑인데 저기 양평에 별 잘 보이는 명소를 또 알거든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걸 다 알아 어린 나이에. 별을 보면서 이제 또 그 차 캠핑을 또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셔주고 아하. 네,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아, 좋구나. 동표 씨가 또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네요. 네, 맞아요. 어떤 스타일의 드라마 좋아해요? 저는 안 가려요. 액션도 좋아하고, 또 법정 드라마도 좋아하고, 법정 드라마 너무 좋아하고, 로맨스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로코 너무 좋아하죠. 싼 마이웨이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최근에 꽂힌 드라마는요? 최근에 제가 보면서 웃기도 하고 눈물 한 방울 또르륵 흘렸던 드라마가 있는데 술꾼 도시 여자들. 아, 2? 네, 시즌 2를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아, 우리 펜트하우스 예전에 SBS 드라마 네. 손서진 성대모사를 어디서 하신 모양이야? 아, 맞아요. 살짝 추억의 또 네. 성대모사니까 한번만 좀 보여드릴까요? 자, 보자. 그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마스카라를 더 올리란 말이야. 야, 새록새록하다. 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열심히 따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숙소에서 드라마를 보면 같이 봐요 멤버들이? 다 따로 봐요. 네, 아, 따로. 핸드폰으로 보나? 네, 약간 노트북 핸드폰 이렇게 따로 OTT로 봐가지고.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예술이야 드라이브 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예술이야 쭉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유빈 씨의 인생 가사가 담긴 곡. 네. 아니 지금 20년 된 갓 20년 된 그 인생에 네. 인생 가사가 담긴 곡. 야, 무슨 곡일까요? 아, 노래 나갑니다. 네. 인생 가사가 담긴 곡은 스트레이키즈 선배님의 잘하고 있어라는 곡입니다. 남자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좀 많이 듣네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인생 가사예요? 저는 가사를 띄워드려 여기 가사를 띄워드렸잖아요 제가. 원래 그래 다 어른들도 우리 나이 땐 다 실수하고 연습하며 성장했었대. 가사가 딱 뭔가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이 말은 맞는 말이고
뒤를 돌아보면 그 어릴 때 그 20살, 갓 20살 넘어서 이 20대를 살 때 너무 열정도 넘쳤고 재밌었지만 아슬아슬하기도 했었고 예, 어줍지 않기도 어설프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다 떠올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안불안할 때도 있었고 네.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그렇게 지나가는 시절들이 있죠. 그러다가 어른이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다 어른이에요 사실. 네. 아, 유빈 씨 취미가 가사를 쓰는 거네요. 네. 오, 최근에 쓴 가사 뭐 본인 생각이 아 이거 좋다. 아, 저는 요즘 쓰고 있는 게 제 스무 살이 돼가지고 좀 이제 스무 살 되기 좀 인생 이야기랄까 그런 가사를 쓰고 있는데. 스무 살 인생 이야기? 네. 오, 스무 살의 인생 이야기 귀엽다. 제 친형 얘기도 나오고 엄마 얘기도 나오고 아빠 얘기도 나오고.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잠깐 기억나는 게 있으면 뭐 정확히는 아니어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 제가 딱 비트 듣고 처음으로 쓴 가사가 인생 뭐 어때 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던데 딱 이 말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네. 그러면 약간 랩이에요? 그냥 가사만 써놓은 거예요? 싱잉 랩. 싱잉 랩 같은. 네. 그렇구나. 한참 감수성이 풍부할 때지 그 나이가. 몽글몽글. 아, 터져 나갈 때죠. 와. 어, 유빈 씨가 축구를 좋아하네요? 아, 너무 좋아합니다. 하는 거? 보는 거? 둘 다 좋아하는데 옛날에 하는 거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맨날 네, 회사 가기 전에 맨날 하고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해요? 우리가 남자들끼리는 이제 알잖아요. 축구에서. 네, 그렇죠. 어, 예, 제 축구 좀 하는데? 딱 느낌이 있잖아요. 네, 또 왼쪽 윙어로 뛰어가지고. 왼쪽 윙어. 공격수로. 왼발잡이구나. 왼발은 못 썼어요, 근데. 근데 왼쪽 윙어로 가면 이렇게 뛰어줘야 되는데. 뛰어서 한번 접고 오른발로 올리는 스타일이라서 날쌘 네, 선수였습니다 제가. 아, 맨날 저희한테 무슨 중학교에 메시였다고 자기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보면 알잖아. 딱 해보면 알죠. 그래서 막 한번 축구는 아니더라도 약간 뭐. 원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원터치 이런 거. 그런 걸 해봤는데 뭐 딱히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주름 잡을 정도는 아니었다. 아, 네. 근데 이제 막 달려봐야지 알아요. 아, 맞아요. 가만히 서서 볼 다루는 건 어, 그 볼 다루는 거고. 그렇죠. 네. 족구 같은 거 같이 팀끼리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한번 딱 해봤었는데 네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그럼 나중에 축구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실력 발휘를 해보세요. 맞습니다. 뭐 아육대라든가 뭐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달리기도 잘하겠네 그러면. 아, 달리기 잘하죠. 일단 잘한다고 하는 거야. 동표 씨는 어 축구 실력. 에이. 잘하는 네. 운동 있어요? 저는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학창 시절에 축구할 때 제가 골을 넣었던 그런 기술 같은 거는 그냥 골대 앞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가 공을 딱 차서 제 엉덩이 맞아서 골이 들어가고 약간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맨날 야 거기 잘 서 있었다. 어,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럼요. 위치 잘 잡는 거. 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하죠. 스트레이 키즈의 잘하고 있어. 자 듣고 올게요. 자 광고까지 다 듣고 왔고요. 어우, 짧지만 그래도 우리 미래소년 두 분의 이런 얘기 또 곧돌송을 들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알려주고 인사 나누면서 아쉽지만 인사할게요. 네 저희 이제 겨울 윈터송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3월 달에 남미 투어도 가니까 3월에 그걸, 가는구나. 네 그것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빈 군도 인사해 주세요. 네 일단 모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연도는 꼭 소망하는 일 꼭 정말 가득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음악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새해 첫 번째 우리 아, 고틀성을 함께해 준 미래소년의 우리 동표 유빈 군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땡큐. 에러, 에러, 에러.